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 달란트와 금 6천 개와 의복 열 벌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왕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같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끗함을 받으라입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을 다 잘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다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을 다 잘 믿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내 방법, 내 스타일을 가지고 신앙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가 그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내 나름대로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내 방법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변화가 없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5절 말씀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계하는 선수가 열심히 경기를 해서 비록 이겼다 할지라도 그런데 만약 그 선수가 반칙을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남들보다 더 빨리 들어와서 내가 우승한 줄 알고 금메달인 줄 알고 기뻐하면서
기뻐하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데 중간에 반칙을 보면서 실격 처리가 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네 나름대로 잘한다고 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우리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믿을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남들이 어떻게 신앙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주목하시고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족은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다 각자 믿는 하나님이 다르겠죠. 제가 저희 가정에 장례가 발생했을 때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참 생각이 다르구나 이것을 느끼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친척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 고향이 경북 영주입니다. 안동 바로 위에입니다. 아주 유교적인 동네입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을 믿으시는데 이 장례를 할 때 상중에는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상중에는 머리도 감으면 안 된다. 그리고 옷도 요즘 검은 상복 입는데 그거 말고 다 원래 옛날에 입던 그 삼베 옷, 옛날 그 상복 있죠. 막 그 집신에 머리 틀고 지팡이 짚고 하던 굉장히 유교적인 동네여서 예수님을 믿어도 유교적인 그 형식을 갖춰서 장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데. 그리고 제 아내에게 머리도 감으면 안 된다고 말했던 그분이 친척분들 중에서 제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날마다 새벽 예배하시고 겉으로 보면 정말 신앙을 정말 잘하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좀 아닌 건 아닌데 제 마음에 의심을 품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똑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유교도 들어와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내 가치관, 내 주관, 내 고집,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내 생각들,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에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 신앙이 바르다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내 신앙을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항상 교회 역사 일어나는 종교개혁인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내 기준, 내 사상, 내 전통을 버리는 계속 개혁을 하는 그 사람이 가장 신앙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개혁적인 이 신앙의 가치관, 신앙 자세를 가진 사람은 계속 성장하고 계속 변화됩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내 전통, 내 복음이 생깁니다. 내 주관이 생깁니다. 점점 더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전통에 갇히고 능력이 없어집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에게 걸림이 됩니다. 신앙을 하고 있는데 내 나름대로 내 신앙을 잘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는 일이 믿지 못할 뿐 아니라 걸림이 되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신앙을 다 좋은 신앙을 하고 잘해야 될 텐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걸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이 돼서 넘어집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깝고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일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적은 것이 아니라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속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내 안에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어제 말씀과 같이 내 안에 거룩이 없으면, 내 안에 진짜가 없으면 가짜인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런 신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나에게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이 없고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런 나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이방인이 하나님께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오늘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서 나오는데 나아만은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에 화가 나서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욕을 하면서 분이 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오히려 진리에서 멀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방인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나오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과정, 깨끗함을 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신앙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부정한 나아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나아만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자기 주인 그 나라의 왕을 말합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그가 군대 장관입니다. 이 그 주인이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이 아람 나라를 말합니다. 아람 나라의 왕 그 베나닷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람 왕에게 이 나아만은 아주 크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크다는 것은 서열이 높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왕의 신하들 중에서 제일 서열이 높은 사람, 그야말로 말 그대로 군대 장관입니다. 여러 장군들 중에서도 그 서열이 제일 높은 바로 그 사람이 이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존귀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존귀하다는 이 말은 얼굴을 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을 직접 대면하여서 만나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가장 높은 사람이 왕인데 그 왕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아주 왕과 가깝고 친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은 바로 이 세상에서 세상의 왕과 아주 세상의 왕 앞에 존귀한 자, 왕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고 친밀함이 있는 왕과 아주 가깝게 지내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더 이상 이제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지위, 명예, 크고 존귀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또한 오늘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나아만이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라는 것은 아주 용감한 그런 군인이라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고 아무도 이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세상에서 강한 사람입니다. 용맹스러운 사람입니다. 무서울 것이 없고 적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고 마는 이러한 큰 용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이나 세상에서 그 주인 앞에서 세상에서는 크고 존귀한 자요 큰 용사다. 그러나 나병한 자다, 부정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크고 인정받고 세상에서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러나 부정한 자, 은혜가 없는 자, 이 나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병에 걸려서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서울 것도 없고 강하고 용감하고 왕으로부터 인정받고 왕과 아주 친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서도 이것을 다 그야말로 무용지물,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아직 왕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이 병이 그렇게 아직 깊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병이 중하지 않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 우리가 이런 심각한 병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사실 그때 충격이 더 큽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나의 인생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목숨 걸고 열심히 땀 흘리고 이렇게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바로 이것이 이 나만에게 있어서 바로 이 나병입니다. 나에게 있는 내가 가진 좋은 재능, 좋은 환경, 좋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다 얻고 나서도 이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내 인생에 고통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 나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 의미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 그 죄를 말합니다. 죄로 인한 이 문제를 말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막혀있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내 인생에 뭔가 큰 심각한 문제가 있고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우리 인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있지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죄가 나에게 있는 이 모든 좋은 것을 다 부정하게 만듭니다. 원하는 사람을 만나서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자녀를 얻고 좋은 가정을 얻고서도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상처 때문에 계속 인생에 관계가 깨어지고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이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은 이 나병 때문에 내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하루하루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만에게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들이 있죠. 말씀에서는 이 나아만이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이 나아만이 자기의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아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이미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준 이 전쟁에서 용맹한 이 재능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물론 잘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이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나의 인생 문제는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통해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가는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이 하나님께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방인, 이 구약에서 이방인 나아만을 하나님이 만나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어린 소녀의 곤면을 통해서 나아만이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어린 소녀가 바로 그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온 그 전쟁 포로인 소녀를 말합니다. 이 아람 왕 베나다시 북이스라엘 아왕 때 북이스라엘의 아왕 때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습니다.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나아만이 한 여자아이를 포로로 잡아왔는데 바로 그 이 여자아이를 자기 집에 종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말하기를 자기 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이 나아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자기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혼자 생각만 한 게 아닙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에 이 나병에 걸린 것을 알고는 이 소녀가 언제 발병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나의 주인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려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나 보다. 이 어린 소녀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주인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 그냥 그 소원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기 안에 믿음이 너무 분명하니까 여주인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가면 나을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 여주인이 듣고는 그 소녀의 말인데 얼마나 믿음이 있었던지 영향력이 있어서 여주인이 듣고는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녀의 믿음이 얼마나 분명했던지 나아만 장군도 이 소녀의 말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 소녀는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지금 구약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내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방인들에게도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분명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 소녀는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남의 나라에 지금 종살이 하고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주인 나아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나아만이 이 나라에서 큰 자고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나라에서 그 전문적인 의사들, 많은 그 뛰어난 의술을 가진 사람들을 다 만나봤을 겁니다. 전문가들의 말 하라는 대로 다 해봤는데 그동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용하다고 하는 무슨 점술가, 주술가들 그 방법 다 해봤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말을 자기 나라의 뛰어난 사람들의 말대로 해서 전문가들의 말대로 해서 아무도 고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잡아온 이 소녀의 말이 믿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 높아진 마음,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귀를 여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무엇보다 수련회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말씀대로 나에게 역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역사하는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나만에게 지금 놀라운 일을 이미 행하고 계신 겁니다. 은혜를 주시려고 이 소녀의 말이 자기 나라에 있는 그 뛰어난 지식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말대로 해도 안 되었는데 이 어린 소녀의 말이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이 들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복이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오늘 본문의 나아만과 같이 세상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세상에서는 성공한 인생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나 부정한 자,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역사하는 복이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이제 이 소녀의 말이 믿어졌을 때 내가 이스라엘에 찾아가야 되겠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 나갈 때 그 다음 단계는 아람 왕과 또 이스라엘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나아만이 자기 나라의 왕 아람 왕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그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 아람 나라는 서로 얼마 전까지 아주 전쟁을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이가 좋은 나라도 아니고 그 적국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나만 장군은 뭐 무슨 근거가 있는 전문가가 한 말도 아니고 자기 집에 잡혀온 그 어린 소녀의 말을 근거로 해서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왕에게 가서 이렇게 해서 우리 집에 포로로 잡아온 어린 소녀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 말에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어린아이 같은 행동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나아만 장군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적국에 지금 가겠다고 하니까 아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허락을 해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일이죠. 그만큼 이 아람 왕은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국에 가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편지를 써줍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지금 나의 사랑하는 신하가 나병에 걸려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나만의 나병을 고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정중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아만이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길을 지금 준비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아만은 이 편지를 들고 가서 이제 또 이스라엘 왕을 만납니다. 무엇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나아만은 군인입니다. 나아만은 군인이라는 것은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조직이 군인입니다. 질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나아만은 자기 그 아람 왕을 만나서 왕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가서는 이스라엘 왕의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성경이 이런 권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사람 또 한 명 있습니다. 백부장입니다. 신약에. 백부장도 군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종이 아픈데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 나도 권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다 움직이고 내가 말한 대로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네 종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아만도 하고 있는 성경이 무엇을 오늘 설명합니까? 나아만이 권위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수련회에 지금 네트워크 교회에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오셨겠습니까? 물론 정확하게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교회 영적 지도자의 허락을 받아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영적인 방법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말씀의 방법대로 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의 방법은 불법입니다. 몰래 와서 가만히 와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제 나아만이 선지자에게 살해할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만납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에게 이 편지를 들고 와서 이스라엘 왕이 갑자기 군대 장관이 편지를 들고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갑자기 나아만이 혼자 온 게 아니죠. 자기 밑에 있는 뒤에 내용을 보면 부하들을 데리고 온 거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보든지 군대를 이끌고 온 겁니다. 가벼운 일이 아니죠. 나아만이 갑자기 자기 군대를 이끌고 또 예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편지 내용을 보니까 이 적국의 장수인 이 아람 군대의 장관 이 나아만을 고쳐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람 이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 내용을 읽고는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성경에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는 회개와 슬픔의 표현이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은 것은 분노의 표현입니다. 탄식과 분노의 표현으로 옷을 찢었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냐? 자기 나라에서 못 고치는 그 나병을 내가 무슨 수로 고치겠느냐? 지금 저 아람 나라의 왕이 나와 지금 시비를 해서 꼬투리를 잡아서 전쟁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꾀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 시비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그 소녀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말을 믿고 이방 나라 나아만이 찾아오고 그리고 나아만의 말을 믿고 아람 그 왕도 나아만 장군을 보내줬는데 지금 정작 이스라엘의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내가 무슨 수로 고쳐주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지금까지 아무런 관계성 없이 자기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자기 뜻대로 하니까 계속 이방 나라에 공격받고 침입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정작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능력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 앞에 이스라엘 왕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놀라운 일을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데 그 일에 이스라엘 왕은 분이 나서 자칫 그냥 돌려보낼 뻔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빨리 사람을 이 그 나만 장군을 저에게 보내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땅의 백성들도 알게 되고 이스라엘 왕도 알게 되고 저 아람 나라에까지 이 나아만이 치유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역사해서 말씀대로 치유와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을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분노하고 옷을 찢는 이런 일을 한 겁니다. 네 번째, 말씀에 분노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나아만이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 앞에 분노했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만 분노한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까지 왔습니다.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날 기대감에 부풀어서 문 앞에까지 왔습니다. 자기의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그 문 앞에 와서는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해서 선지자를 만나려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오진 않고 엘리사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기의 그 사환 종 게하시를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는 선지자의 말을 그냥 말만 전합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네 살이 깨끗하여지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 요단강에 가서 돌아가는 길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네 살이 회복되어서 깨끗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사가 문 밖에 나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 나아만 장군이 분이 났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나아만이 왜 분이 났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자기 나라에서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지금 자기 부하들 앞에서 부하들을 데리고 자기 나라에서도 왕도 자기가 대면하여 만나는 사람인데 내가 세상에서는 크고 존귀한 자고 내가 왕도 만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나아만이 아마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자기 부하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그래도 이 아람 나라의 이인자가 아니냐? 어디 감히 나와보지도 않고 나를 무시하느냐?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하느냐? 나아만이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들었는데 능력을 행한다고 하면서 교만하기 짝이 없구나. 분노하는 것이죠. 아마 이 대문 밖에서 지금 소동이 벌어졌을 겁니다. 부하들이 난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아만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나아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아만에 무엇을 건드리고 있습니까? 나아만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만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겠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무슨 기도하고 나아만이 생각한 방법이 뭡니까? 내 생각에는 본문 11절에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대고 내 몸 위에다가
대고는 흔들어서 뭔가 막 이렇게 막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무슨 주술을 외우듯이 이것이 나만이 생각한 그 이방 뭔가 본 것이 있으니까 이걸 생각했겠죠. 이방인들을 섬기는 것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가 이 예물을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던 것처럼 이 많은 예물을 드려서 그렇게 그냥 기도하면 기도 응답받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 신을 원하는 겁니다. 우상을 원하는 겁니다. 세상에 우상을 섬겼던 그 나의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도 조정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조정하려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에게 나와서 정중하게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직접 손을 얹고 정성스럽게 손을 얹고 손을 또 거룩하게 막 흔들고 돌리고 이렇게 직접 막 머리에 앉아도 오랜 시간 막 누르고 막 흔들고 이렇게 막 온몸을 앉혀라든지 막 온몸을 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물러 주시든지 뭔가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안수받을 때 막 불이 임하고 안수받을 때 내가 생각하는 방법 갑자기 쓰러지든지 온몸에 막 얼음이 임하든지 아니면 불이 임하든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안 되면 화가 나는 겁니다. 지금 나만 안에 있는 우상을 섬기던 그 나만의 자기 그 주관,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왔지만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아만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분이 났습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분이 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하기를 원하지만 말씀이 걸림이 되고 말씀 때문에 분이 나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미 세상적인 생각과 이론이 있으니까 내 기준, 내 사상이 있으니까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 안에 내가 누군데 나만 같은 내가 누군데 하는 이 나의 자존심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만나주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아만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안에 낮아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들어오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변화되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이 신앙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내 나름대로 믿고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자기 삶은 안 그런데 자기 속마음은 안 그런데 나에게 거룩함이 없고 죄를 이길 능력도 없고 무기력하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지금 우상을 섬기며 살아온 이 나만의 강한 것들, 내가 누군데 하는 이 자기 자존심, 교만 높아진 것, 하나님이 이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엘리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엘리사도 나만 장군의 비위 맞추려고 하면 맞출 수 있겠죠. 그냥 달려나와서 장군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수술 써서라도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방법대로 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오늘 나아만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됐습니다. 신앙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신 영적인 권위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은 자기가 생각하는 뭔가 고상한 방법, 그것을 원했을 겁니다.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치유를 받은 나아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아만이 어떻게 치유를 받는가 이것을 말씀합니다. 나아만은 분이 나서 그냥 깨끗함을 받은 나아만입니다. 이 나아만이 분이 나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 나의 교만함 때문에 그냥 돌아갈 상황입니다. 내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없습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고 죽어지지 않고 말씀 앞에 깨어지지 않고 그냥 있으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계속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냥 그 문제 가지고 부정한 모습 그대로 나병을 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내 삶에 신앙을 한다고는 하지만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변화가 없고 영적인 생명이 없고 부정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아만을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또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의 믿음을 돕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집에 잡혀온 그 계집아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 나아만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나아만을 존중하는, 오히려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지금 어린 소녀를 통해서 그리고 이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종들도 이 나아만을 어떻게 돕습니까? 나아만이 자기의 자존심을 꺾도록 돕는 겁니다. 굳은 마음을 좀 부드러운 마음으로 낮추도록 와서 돕습니다. 네 아버지요. 그냥 주인이라고 하시지 않고 장군이라고 하지도 않고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아버지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또 돕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화가 나서 나아만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있는 저 다메섹 강 아바나나 바르발 강물이 더 깨끗하지 않느냐, 어차피 저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고 말한다면, 씻어야 된다면 내가 더 깨끗한 물, 다메섹 강 아바나나 그 바르발에 가서 씻으면 되지 않겠느냐,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나아만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아직도 내 안에 말씀보다 강한 내 지혜가 있으면, 내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것보다 말씀이 판단이 되고 미련하게 보이고 내 안에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판단하는 마음, 뭐가 그래? 말씀대로 듣고는, 말씀을 듣고는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안 합니다. 듣기는 다 들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더 좋은 방법이 있다. 내 나름대로 해버립니다. 내가 요단강에 신비한 효험이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다. 내가 올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 요단강물 깨끗하지도 않은데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저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내가 아람 나라에서 왔다고 나를 무시하고 바보 취급하는 게 아니냐.
무시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종들이 나만 장군을 돕습니다. 뭐라고 돕습니까? 선지자가 주인에게, 선지자가 아버지에게 정말 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면 그 일이라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올 때 주인님이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왔습니까? 정말 이 선지자가 남들이 할 수 없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큰 일, 그것을 하라고 하면 그 방법이라고 할 마음으로 오신 게 아닙니까? 만약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방법으로, 아 장군님, 제가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제가 이 선지자들만 알고 있는 선지자들에게 내려오는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만 아는 비밀인데 제가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1년에 딱 한 번 음력 1월 15일 보름달이 뜨는 날, 구름이 있으면 무효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음력 1월 15일 보름달이 뜨는 밤, 그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뒷마당에서 옷을 다 벗고 온몸에 달빛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아무도 보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보면 부정을 타서 무효가 됩니다. 만약 보는 사람이 있으면 또다시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1년을 기다렸는데 그날 만약 날씨가 흐리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 나아만 장군에게 이와 같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큰 것을 요구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주인님? 그런 어려운 방법이라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를 들면 병원에 찾아갔는데 그 방법이 정말 나에게 지금 너무 심각한 이 병이 있는데 그 의사가 사실 확률이 몇 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부작용으로 이런 위험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만약 다른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다고 하겠죠. 지금 장군에게 세상의 지혜로운 방법, 다른 방법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세상에서 지혜대로 열심히 살아서 지금 이 병을 얻었는데 고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주인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왜 못하는 겁니까?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민한 것입니다. 자기 주인 그 나아만보다 종들이 사실 더 영적으로는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은혜 받고 보면 내 주변에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무시하던 사람들 다 영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가 있고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이 귀를 막으시면 안 들리니까 오히려 말씀을 듣고도 분을 내고 화가 나는 겁니다. 방법을 다 가르쳐줘도 화내고 그냥 지금 돌아가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말씀대로 하라고 할 때 기분 나쁘고,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안에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좋은 건 아는데 말씀을 드릴 때 내 안에 거부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세력들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어떤 견고한 진 요새가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이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말씀을 거부하고 높아진 것들 나의 이론, 나의 사상, 내가 옳다는 건 내 주관, 나의 이 높아진 마음, 나만 장군처럼 이 종의 권면을 받고 이 종들의 권면을 받고 자기 이 나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종들 앞에서 자기 부하들 앞에서 내가 이제 돌아가겠다 이미 말을 해버렸습니다. 자존심이 있는 왕이라면 그 군인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군인은 한번 사나이가 한번 말했으면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해야지 자존심을 굽히지 못해서라도 내가 돌아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마 자기가 말하면 그냥 말한 대로 자기 고집대로 아마 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안에 있는 나의 고집, 내 생각, 내 스타일, 나의 높아진 마음,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거,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옳다는 나의 기준, 세상의 나의 기준, 유교적인 기준, 내가 옳다는 나의 높아진 마음, 굳은 마음, 이것을 주님 앞에 좀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만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만 장군이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마음을, 자기 고집을 꺾는 겁니다. 이미 자기가 돌아가겠다고 말을 했는데 자기 고집을 꺾습니다. 번복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담그기 시작합니다. 그냥 신하들이 자기 부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 가운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글 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요단강이 치유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분노했던 이 엘리사가 자기 종들의 말을 듣고 이것도 참 대단한 것이죠. 종들의 권면을 받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자기를 꺾고 요단강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마지막까지 순종할 때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곱이라는 숫자는 일곱이라는 어떤 숫자 자체보다 성경의 일곱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7일 다 창조하시고 쉬신 것이 7일이죠.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말합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이 7일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순종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이성, 내 자존심을 죽이고 꺾는 것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말씀에 2000년 전 나의 죄를 2000년 전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의 지혜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 인생의 모든 부정함, 그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나를 죄로부터 깨끗게 하시고 나의 질병을 위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어질 때,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말씀에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여졌다. 온전하게, 온전히 깨끗하게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깨끗하다는 이 단어는 부정한 것의 반대 단어입니다. 부정한 것이 깨끗하다는 의미의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찾아봤더니 이 단어는 우상 숭배의 죄, 음행의 죄,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해지고 정결해질 때 이 깨끗하다는 단어를 씁니다. 예레미야 13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구약성경 예레미야 13장 27절의 끝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이 깨끗하다는 것은 정결하게 되는 것, 성결하게 되는 것, 거룩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말씀이 믿어질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나아만은 하나님께 나올 때 무엇을 원했습니까? 나의 질병만 치유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나아만이 자기가 지금까지 이방신을 섬기며 살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문제만, 질병만 치유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만이 깨끗하여졌더라. 이 사람이 지금 부정하게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열심히 세상을 섬겨도 세상에서는 크고 존귀하나 결국은 이 나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죽을 위기에 있는, 그것이 바로 나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나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깨끗한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전까지는 부정한 자였는데 말씀을 믿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일곱 번 몸을 씻었더니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여졌더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삶을 살았던 그의 인생이 주님 앞에 깨끗하게 되고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질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이 죽어질 때, 나의 이론, 자존심, 교만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받고 죽어질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정결해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더러움을, 악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이것은 예수님으로만 깨끗하게 되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만이 이렇게 했을 때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아래 이 나만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서 자기 병이 낫고 나서 그냥 병이 나은 것 때문에 그냥 그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하기 위해서 자기의 예물을 선지자에게 드리려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에게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17절에 오늘 본문 바로 아래 17절에 나아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말하기를 이제 제가 종인 나의 이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제사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고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이 천하의 참신이기 때문에 제가 오직 내가 섬기던 그 신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번제와 희생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영적인 변화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섬겨온 자기 신이 있는데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자기의 모든 이 부정함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치유받는 것도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의 몸을 들여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내 몸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내 생각, 나의 이론, 견고한 진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고뇌 안에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부정한 것들, 나의 우상을 주님 앞에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은혜만 받으려고 합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나오는 나아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아만이 생각할 때 나아만의 자존심이 죽어지는 방법,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나는 네 나라에서 왕도 나를 만나는 사람인데 엘리사 선지자는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꺾는 방법으로, 그리고 나아만이 생각할 때 정말 그 미련한 방법, 우리나라에 있는 그 강들보다 더 더러운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한 번도 아니고 일곱 번이나 그 말에 순종했더니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미련하게 말씀 앞에 내 자존심, 내 생각, 나의 육체의 정욕,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 내 고집, 내 스타일, 나의 강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믿는다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이론을 굴복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말씀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이 강한 것, 높아진 마음,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신 것을 막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한 것들, 이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부정한 것들을 꺾고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나아만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권위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쓰십니다. 남의 나라에서 끌려온 그 어린 소녀라도 하나님은 이 나아만을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나아만의 분이 일어나서 돌아가려고 할 때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아만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이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방법, 세상의 이론, 세상의 말은 지혜롭게 보이지만 결국은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은 불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신앙하는 것보다 사람이 보기에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미화시켜서 인권이고 사람이 볼 때 더 좋게 포장해서 말씀대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 세상은 마귀는 하나님의 성경을, 말씀을 왜곡시켜서 말씀대로 못 믿게 하고 말씀대로 못 전하게 합니다. 말씀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고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 나갈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안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이런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